둘, 셋! 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피와 김쌤이 쓸려서 투맨쇼! 돌아왔습니다. 벌써 또 네. 아, 새로운 팬을 또 진행하게 된 게 항상 이렇게 네. 새로운 컨텐츠를 진행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그렇죠. 저도 네. 뭐 참 즐거워요. 네.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네. 나는 물론 즐거운데 네, 네, 항상 네. 피디생활 한 33년 하면서 네.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때 겁이 납니다. 아,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가지고. 어째서 두려울까? 뭔가 새롭다는 게 기존에 있는 펌에 그대로 가면은 네, 기존 네. 그대로 쫙쫙 뭐 행식 아 근데 이건 너무 그건 네. 또 아니라고 네. 이렇게 좀 새롭게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야지 그렇게 시도를 네, 그게 두렵다는 거야 잘 될까 네, 그다음 네. 시청률이 잘 나올까 뭐 물론 뭐 해야지 뭐 신인 오든 안 오든 뭐 하지만은 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 속에 들고 왔어요 33년을 두려움에 들고 왔다니까 근데 약간 네. 설레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인생이 또 살만한 네.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네. 물론 뭐 새로운 게 두렵지만은 네, 네. 이제는 그런 데서는 약간 좀 자유롭고 해방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좀 약간 좀 그렇죠 뭐 좀 지금 낫죠. 뭐 누가 네. 뭐 뭐라는 사람도 없고 뭐 시청률 따지지도 않고 뭐 조회수 올라가면 기분 네, 좋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 금동아 씨가 진행하는 줌마 가요제 네, 저하고 네. 저, 그렇죠 맞아 네, 저 뭐야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아, 심사 그래서 진짜 우리 저 김쌤은 그 노래 가창력이라든지 그 네. 전반적으로 음악 부분에 대해서 평을 했고 그렇죠, 저는 무대 연출 네. 부분에서 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심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전문가 쪽으로 휩쓸이면서 네. 근데 어떻게 뭐 심사를 안 하던가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처음 네. 심사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아마 이 방송을 좀 많이 하고 네. MC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건지 네. 이 저 입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네. 우리 세 사람 심사위원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딱딱하고 우리 고국장님이 완전 분위기를 완전 주도해가지고 네. 그 뒤에 그 관객석에서 막 웃고 좋아하고 박수 치고 하는 거 봤죠?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실은 뭐 나도 뭐 그 보고 분위기로 평가를 했는데 네.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그때의 상황의 변수가 많이 있는데 네. 일단은 내가 이거 보니까 네. 역시 아마추어들은 그렇죠. 네, 아마추어들은 이 바이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교. 예, 네, 그런 얘기 좀 약하더라. 맞아. 네, 그게 약간 그냥 민자로 쭉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부르고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넣고 약간 테크닉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약간 프로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럼요. 테크닉 네. 중에서 바이브레이션이 네, 네.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이상이라고 그렇습니까? 돼요. 네, 네, 네. 근데 나는 바이브레이션을 넣을 줄 몰라요. 바이브레이션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죠 우리 둘이서. 그럼 바이브레이션 어떻게든 보통 바이브레이션 할 때 이 머리를 약간 이거 힘들어. 힘들어. 우리가 일본 하면 뭐 힘들어준다, 힘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뭐 꺾기 네. 같은 거 할 때. 아 꺾기는 그 바이브레이션. 아 맞다. 꺾기 이래가지고. 바이브레이션 뭐가 이 목 바이브레이션 그다음 턱 바이브레이션 두상 바이브레이션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약간 바이브레이션 뭐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이제 크게 나눠서 네. 이제 이렇게 성대를 이용하는 네. 성대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흉부를 이용해서 네. 하는 흉부 그러니까 흉성 네.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보통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턱 바이브레이션은 턱은 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바이브레이션이라서 그건 턱 바이브레이션 절대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서 추천하지는 않고요. 이제 성대 바이브레이션은 음이 네. 음이 예를 들어서 도다 하면 예. 도의 음이 0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가 0일 때 0이 됐을 때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도착하거나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 채 안 되더라도 뭐 마이너스 뭐 0.8 예. 해서 이렇게 도착 다시 제로로 도착하는 방법 아 그러면은 바이브레이션 할 때는 일단 네. 밑으로 내놨다가 이렇게 올리네 그렇지 원리치 시키네 원리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한번 설명을 예를 자, 들어서 그러면 얘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원래는 아인데 그죠. 빨리 점령하세요. 근데 이게
원위치 가줘야 네. 정음이 계속 나와 나오는 그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죠. 피아노로 도 땅 쳤는데 네.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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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음이 엄청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아, 이 음으로 네. 도착하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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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착각이 네. 이 저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 그래,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있는 거야. 아, 피만 약간 떨림 현상이 난다. 그렇죠. 아, 그럼 그러니까, 노래에 뭐, 맞춰서 그러면 어떤 노래? 예를 들어서 뭐 소절. 뭐 어떤 거랄까요? 뭐 좀 뭐 뭐 두만가 그랬다. 어, 예. 두만가 예. 푸른 물에 이게 이제 보통 네. 성대 바이브레이션이고 네. 흉부 바이브레이션은 네. 음의 세기가 네. 0이라고 봤을 때 네. 이제 세기로 치는 거예요. 세기. 아, 세기. 예. 그렇죠. 크기. 크기. 막 아, 네. 이게 제로라고 생각했을 때 네. 아, 네. 아에다 1을 더한다라고 생각해요. 아, 1을 더한다. 아, 아, 그렇죠. 좀 강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아, 연습하면 네. 두만가 근데 보통 이제 젊은 발라드나 팝이나 네. 이런 쪽에서는 이제 흉부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쓰고 아. 옛날에는 이제 성대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쓰는데 네. 이 두 개가 이제 적당하게 네. 혼합이 되면 이 성, 네. 마지막에는 성대로 해서 발음을 빼면서 이렇게 처리하면 아주 부드러운 그러니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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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저렇게 보통 이제 네. 트로트에 나오는 노래들 보면은 다 바이브레이션이 그렇죠. 트로트뿐만 아니라 네. 뭐 발라드든지 어떤 노래든 발라드에도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동료 네. 같아요. 아 동료 같아. 네. 바이브레이션 없으면 그렇죠. 네. 그 나 뭐 만약에 이제 그 뭐 나의 살던 고향은 여기 발브레이션 없죠? 발브레이션 넣어보세요. 네. 나의 살던 고향은 아! 이렇게 트로트 버전이네. 예? 근데 이게 트로트 버전이 나는 그럼 동료는 애들 동요는 발비스 넣는 게 아니잖아. 동요는 넣는 거 아닌 건 아닌데 네. 그 어린 아이들이 아직까지 네. 발비스 넣고 이러면 좀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아, 깨끗한 느낌으로 깨끗하게 부르고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 네. 뭐 옛날에 이렇게 팝 뭐 리메이크한 것들 보면 8살 때 네. 그냥 발비스션이 끝내주게 막 소화가 되거든요. 아, 어, 그런 거 보면 그건 천본적으로 네. 이렇게 네. 타고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곡 따라 네. 분위기 따라 이제 바이브레이션 넣는지 아무렇게나 막 다 넣으면 안 되죠. 네. 네. 그래도 근데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강하면 또 노래가 좀 그럼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나의 살던 고향은 아 그래 아, 동백강 씨 같은 네. 경우도 마찬가지로 헤헤헤헤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 저지 같은 트로트나 그죠? 딱 이게 분깃 없는 트로트라고 하지. 제가 오늘 그 나오는 가수분 보니까 예. 그 저번에 발브레이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 발브레이션이 멋지더라고. 잘 이렇게 발달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네. 오늘 출연할 가수가 아, 어떤 가수냐면은 아, 아직 굉장히 일천합니다. 아, 오. 경력이 거의 뭐, 올해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7년 차? 네, 7년밖에 안 된 새내기 트로트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얘가 그렇게 뭐, 내가, 그, 우리가 선글라스 투맨쇼에, 아, 이렇게, 우리가 모실 그 가수가 되느냐.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김쌤이 좀 판단해 주시고, 네, 네. 저는 이 가수에 대해서 약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에 반해가지고 내가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약간 4차원적인 가수예요. 어디로 튈지는 몰라. 네, 네. 이 끼가. 네? 알겠습니다. 네, 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가수! 엄소영 씨입니다. 자, 엄소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방금 소개 그 사창 가수라고 했는데 본인도 사창 가수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도 그러시고 야 너 가끔 가다 보면 너 되게 동문서답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가? 좀 맹하다. 약간 정신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건 모르겠네. 살짝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또 풀어질 땐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네. 이게 내가 나는 늘 보면은 아 소영 씨를 보면은 겁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이 연애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그냥 통통통통 뛰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차원 같은 가수라고 아마 그 아마 대표님이 그렇게 참 너 진짜 겁 없다 지금 이 얼마나 힘든 사이고 얼마나 그 겨울에 혹독히 혹독한 겨울의 세계인데 그냥 완전히 봄꽃 여자 같아. 봄처녀가 돼 봄처녀. 자 그럼 먼저 자기 소개 간단히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모를 거야. 아, 잘 모르시겠죠? 네 저는 아직 데뷔한 지 7개월 차 밖에 되지 않은 신인 트로트 가수 존니 조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엄소영 씨에 대해서 우리 네. 오늘 김쌤하고 속속들이 네. 파헤치는데 먼저 제가 아주 무슨 양력을 갖다 무슨 짠 여분자 여분자 막 적어왔는데 자 가수 엄소영 네? 93년 서울 태생이네. 서울 여자네. 네, 서울 여자예요. 약간 좀 약간 그런 깍쟁이 같은 느낌. 깍쟁이요? 그렇죠. 전형적인 서울 태생 같아. 같이 보여. 그게 구수한 된장 냄새가 안 나. 네. 자기를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서영 씨가 19세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답니다. 와. 아주 어릴 때부터 19세 때부터 음악을 시작해가지고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보컬을 전공했어요. 네 맞아요. 실용음악과 네. 보컬. 네. 아 그럼 기본적으로 노래는 된다는 거네, 그죠? 네, 실용음악과 보컬. 보컬.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현재 소속사 대표에게 눈에 띄어서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걸었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야생의 세계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뜻이야. 자기는 억수로 팽탄하게 걸어왔다는 거지. 졸업하자마자 뭐 소속사 눈 떠가지고 뭐 자기 혼자서 뭐 한 게 뭐 있냐고 독립군으로 뭐 한 게 있나 판낸 적이 있나 뭐가 있나 돈든 것도 없지. 진짜 자기는 봄날에 지금 들어온 거야. 네. 고생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고 왔잖아. 그래서 이제 하려고요. 그렇게 고생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소영 씨가 작사, 작곡 또 했고 노래까지 못하는 게 없는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작사 작곡까지 했대요. 대단해.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트로트 오디션 프로인 골든 마이크 부산 KNN이지 골든 마이크에 출연했으나 본선 1라운드에서 무참하게 탈락해가지고 인생의 스마트 처음을 맛보았다. 노래 되게 잘하는 맛보게 됐다. 그러니까 트로트 7년 차고 벨칭이 트로트계의 엄지공주라고. 엄지공주. 왜 엄지공주야? 엄소영이라서 엄지공주야? 아니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아요. 왜 별명이 엄지공주예요? 하는데. 그 만화에 나오는 엄지공주. 네, 그치? 뭐 그렇겠죠. 엄지공주가 그밖에 없으니까. 만화 캐릭터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희 대표님이 지어주신 거라서. 저도 왜 제가 엄지공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엄지공주가 좀 작잖아요. 또 손가락 중에서도 엄지가 제일 짧고 하니까 이제 좀 뭐 이렇게 체격도 뭐 이렇게 막 키가 엄청나게 큰 편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지. 좀 그래서 엄지공주라고 또 성도 안 그래도 엄씨니까 엄지공주라고 지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하지만 저는 엄지공주 말고도 이제 왜 보통 별명들 이제 팬분들께서 많이 지어주시잖아요. 그렇지. 네 이제 어느 날 또 저의 팬분들이 생기시면은 저의 아주 소중하고 예쁜 별명을 제가 또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별명 있으면은 꼭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저 선생님 지금 우리 저 엄소영 씨에 대해서 한번 전에 우리 방송에 왁자지껄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마 이 바깥에서 모니터를 봤을 텐데 네, 그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엄소영 씨 노래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 노래를 잘해요? 실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 됨됨이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러면 저 바이브레이션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나 바이브레이션 네. 나는 자기는 바이브레이션을 못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이브레이션 할 줄 알아요.
낼 줄 알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컬 전공을 했으니까. 오 맞네. 보컬 전공했네. 네 그럼요. 어 보컬 전공했네. 왜 또 맞아요. 아 그게 맞네. 보컬은 바이올린 배우지. 아 그럼요. 어 그럼 한번 잠시 뭐 아까 우리 했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한번 시범을 잠시 한번 보여줘봐. 아 이게 노래에서, 간단하게. 제가 이거 보통 이제 학원을 가면은 뭐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내요?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창법에 대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브레이션 따로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이런 젊었을 때는 바이브레이션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까먹어버려. 어떻게 냈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성대가 내려앉고 성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약간 이론적으로 좁혀서 다시 이제 살리려고 노력할 때 그 방법이고 아예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고 이제 소영 씨 같이 자기가 어떻게 바이브레이션을 했는지 모르는데 저절로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안 됐을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를 몰라. 기억을 잘 못해. 잊어버리구나.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 가수분들이 옛날에는 기가 막히게 잘 됐는데 나중에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때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겠죠. 그럼 자기야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제 바이브레이션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와 진짜 아우 야 그게 바이브레이션이네. 네. 네. 두 가지가 다 섞여가지고 아, 야 진짜 네. 어때 방 들으니까 아 진짜 기가 깔끔하게 녹아가는 거예요? 좋죠. 기가 막히게 굴러갑니까? 네. 굴러갑니까? 아 진짜 그걸 다 배웠어? 안 배운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넣은 거야 그러면? 네 저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학교 보컬 그게 배울 이유가 없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이런 스킬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학교를 가서 배우는 거는 이제 저는 노래보다 이제 완전 이제 음악을 배운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이제 학문적으로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잘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바이브레이션을 넣어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곡 하나 선택하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바이브레이션은 모든 곡에 저는 아 그렇게 다 되니까 하나. 우리 아까 바이브레이션 보면서 한번 선택. 아무거나요? 아 아무거나 네가 원하는 거. 아 알겠습니다. 존이 좋아하는 빼고. 네. 아 그거는 내가. 오라버니 부를까요, 여러분? 오라버니 오케이. 네. 오라버니 자기 것만 한번 할게. 멋지게 한번. 이게 바이브레이션이란 거야, 보여줘. 아, 이게 바이브레이션이야. 엄청 전에 보컬 전공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도 시간이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월월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기대가 몰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단 말 해줘.
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기대가 몰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단 말 해주세요.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바이브레이션의 네. 그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바이브레이션이 얼마나 특히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에? 전체적으로 아,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네. 얼마나 그 중요하냐면요.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한 음으로 이렇게 딱 끌 때는 네. 그 감정 표현을 하기 힘들어요. 네. 단 한 번밖에 못 해요. 감정 표현을. 그래서 오오 했잖아. 네. 오오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오 아무리 감정 표현하려도 안 돼요. 네. 슬라이싱 이렇게 네. 계속 잘라서 네. 감정이 요만큼 더 요만큼 더 요만큼 네. 요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숱한 감정의 굴곡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이브레이션인데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넣었어. 그쵸? 무슨 감정 넣었어? 항상 넣죠. 오빠를 생각했어? 그럼요. 오빠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럼요. 미지의 오빠를 생각하면서. 아니 뭔가 오빠를 생각하면서 넣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 이 오라버니 노래 불러가지고 네. 골든 마이크 탈락했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참, 나 진짜 아 내가 그걸 봤어요. 오늘 이제 다시 보기로 봤다고. 아 네. 자기가 그 뭐 오라버니에서 탈락했다고 팀 대항을 했대. 강수빈 네. 씨하고 같이 네, 불렀대.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이 불러가지고 구승이하고 그쪽 팀한테 졌대. 네 맞아요 맞아요. 도와이어온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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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저 다 노래를 들었어요. 오라버니 네. 자기 퍼포먼스 하면서. 네. 근데 둘이 강수빈 씨하고 둘이 부르는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둘이 노래는 참 잘하는데 음색이 달라 둘이. 맞아요. 음색이 잘하는데 나는 네 음색이 더 마음에 들었어. 아, 내가 솔직히 답했어요. 이야기할게. 뭐 강수빈 씨 뭐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오라버니의 그 느낌의 그 음색은 너 음색이 맞다는 거야. 내 생각에 음색이. 약간 강수빈은 약간 정통 트로트 같은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근데 오라버니 아까 방금 오라버니는 오빠를 생각하면서 약간 간드러지게. 자기 음식은 간드러지는 음식이야.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간드러지는 거야. 어? 뭔가 간드러지는 그런 콧소리 맹맹하게 들어가 있고. 네, 맞아요. 콧소리. 어? 애교가 있고, 작아가지고. 네. 왜 그래? 오빠를 그리워하는 느낌이 더 필링이, 감정이 더 나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된 거야. 맞아. 그런데 나는 이상한 게 뭐냐면, 강수빈 씨는 올라갔잖아. 너 왜 탈락했어? 그게 나는 이상하다는 거야. 수윤 씨는 뭐 했는데 노래를? 아니 같이 했다니까. 같이 오라버니. 오라버니 했는데 네. 팀 대항에서 이제 한 팀으로 한 팀 탈락하는데 그 탈락한 팀에서 한 명을 또 뽑잖아. 구제를 시키잖아. 네 맞아요. 맞지? 네. 그래서 나는 네가 될 줄 알았는데 느낌에 이렇게 심사위원들은 보는 눈이 다른가 봐. 네?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의 취향들이 그래서 취향이 다르지. 달라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 아 잠깐만. 그지.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너를 살렸어. 더 오라버니 오빠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음색으로 불렀다. 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 말이야.
뭐 그 강수민 씨가 뭐 미워서 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강수민은 약간 전통 트로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통 트로트의 노래를 불렀으면은 오히려 강수민 씨가 더 네, 더 음색에 맞고 더 표현력이 다 강했었는데 오라버니 부르기 때문에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오라버니 꼬시려고 하는 모습이 명백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쉽지가 않더라고 그, 모습이. 내 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방금 내가 팽 그 오라버니 지금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요? 너 탄력에 대해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나? 그 탄력에 대해서? 아쉽기는 아쉬웠죠. 왜냐면 저도 엄청 이제, 아쉽지 이 사람. 네, 출연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려고 네,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탈락한 거에 대해서는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래.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는 내가 심사위원은 나한테 점수를 못했다는 거. 나는 아까 그렇죠. 선생님하고 내가 준마가요제에서 심사를 같이 했잖아. 네네네. 그 선생님이 보는 눈이 있고 맞아요. 나는 PD로서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그죠?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송의 감각이잖아. 그게. 네. 그지? 아무도 모르는 방송의 감각. 그지? 근데 이분이 예선을 통과할 때 아주 네. 멋진 노래를 불러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이 사람이. 아 나는 그 노래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박군의 한 잔해. 와 난 진짜 이 노래를 네가 부르니까 완전히 그 오라버니의 그 느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 노래 한번 퍼포먼스 하면서 해. 서지 말고 여기서 앉아서. 앉아서 퍼포먼스를요? 술 먹는 느낌으로. 심지어 해볼게요. 야, 해봐. 자 선생님 한 잔해. 아, 한 잔해. 아 이거 한번 들어볼게. 절제된 한 잔에 앉아서. 한 잔에가 아주 자기가 너무 잘했더라. 예. 그래서 아마 점수를 많이 받은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 네. 아 이런 노래를 했으면은 오히려 본선 때 좋겠어.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가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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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차례 내가 쏜다 한 잔에. 다시 한 번. 와, 와, 야, 와, 진짜, 야, 야, 서영아, 너 진짜, 야, 대박이다. 어, 방금 뭐가 지나갔나요? 선생님, 딱, 예, 어, 예. 진짜. 예, 예. 어떻습니까? 호라분이 부른다고 하고, 방금 이거 한 잔에 부른다고. 사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너지면서 노래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아주 뻔뻔한 기가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니, 연예기가 엄청 많은 다른 사람들이 네, 네. 한 잔에 불렀으면 과연 엄서영 씨처럼 아, 불렀을까? 아, 진짜 악이다. 이 노래가 행사 뛰면 되겠다. 네. 아, 이 노래, 예, 네, 반응도 좋더라고요. 진짜 좋겠다. 네. 아니, 막 이래가지고 이래가 뭐 이 저 선글라스 끼고 아, 선글라스까지 끼고 저 뭐야 참이슬 하나 들고 이거 가리고 삼겹 가리고 이거 네. 들고 한 잔에 하면 방송은 안 된다. 방송은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방송은 됩니다. 행사는 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럼 뭐 사람들 이제 폭 절정했다. 계속 좀 행사 보겠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 그렇지. 제가 갈게요. 야, 나 진짜 이 진짜 이거 네,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아. 자, 근데 에, 우리 저 검서용 씨가 아까 2019년 5월달에 이제 첫 앨범이 나왔잖아. 네, 맞아요. 첫 앨범, 진짜 네. 첫 앨범이야. 네, 딱딱한 첫 앨범이, 미니 앨범. 미니 앨범이었는데 곡 세 개를 냈더라. 네. 좀니 좋아하고, 그다음 살아요. 잘 살아요. 그다음에 끙끙끙 세 곡을 냈는데 지금 좀니 좋아로 타이틀곡으로 네. 뛰고 있지. 네, 맞아요. 열심히 뛰고 있잖아. 네. 좀니 좋아. 네. 좀니 좋아는 내가 보기에는 트로트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댄스 트로트라고 그래. 장르가? 댄스 트로트라고 그래? 그걸. 네, 그쵸. 이제 그게 살짝 뭐냐면은 그 요즘 이제 막 뉴트로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그 예전에 아, 뉴트로? 네. 새로운 트로? 네, 그런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냥 아, 요즘에 이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네. 뉴트로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뉴트로시야? 레트로, 레트로에서 이제 좀 새롭게 변형했다 해서 이제 뉴트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살짝 복고풍의 느낌도 있으면서 그리고 좀 약간 요즘 거를 조금 섞은 그런 좀 뉴트로한 그런 뭐랄까 좀 뽕 이게 합쳐진 거 섞인 거 좀 섞인 그런 트로트예요. 그래가지고 쌤이 아니에요? 그쵸, 쌤. 네, 쌤이도 들어가 있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정확하게 하면 선생님이 아마 한번 뭐 세미트롯은 뭐 트롯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 이제 섞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크로스오버된 네, 네. 느낌이 이제 네. 세미트롯이라고 옛날에 뭐 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 이게 정통 트롯보다 조금 벗어난 거 세미라 그랬고 네. 지금 뉴트롯이라고 하는 건 아이돌 느낌이에요? 아이돌 느낌 옛날 우리 90년대 댄스 필이라고 트로트 김한선 김한선 해샀고 옛날에 현진영 해샀고 그때 당시 음악들이 그때는 네. 댄스곡이었는데 지금은 트롯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본인도 생각에 뉴트로트 같은 느낌 있나? 저는 살짝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 살짝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트로트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통 트로트과 이제 또 선생님 아까 말씀해주신 세미 트로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세미 트로트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뭐 곡을 받으면은 이제 또 기존에 계시는 이제 홍진영 선배님이라던가 그런 느낌의 곡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사랑을 빠뜨리 네, 그런. 근데 요 가이드를 딱 들어보는 순간. 이거 아니다. 사랑을 빠뜨리 아닌데. 이 뭐야? 사랑 매듭. 이거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른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저도 좀 의아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약간 좀 중독성이 조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중독성은 다 있어. 아까 한 잔에 한 잔에 이것도 중독성이야. 그렇죠. 한 잔에 한 잔에 이것도 중독성이야. 그렇죠. 배터리도 사랑의 배터리 중독성이 있어 중간에. 그렇죠. 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 요 부분이잖아. 맞아요. 네, 다 있어요 중독성이. 네.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좀니 좋아를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 아 들어볼까요? 자기가 평가를 냈는데 2019년 5월 달에 새로운 신곡이 발표됐습니다.
청에 맞춰서 너무 복근해. 젊은이 네. 젊은 애들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네. 좀 힘들다. 부르기도 힘들지만 네, 그 감성이 표현하기도 힘들고 일단 빠르고 네. 이게 뭐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아, 그건 내 느낌이야.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누트로트지구나. 뭐 이제 뭐 홍진영과나 뭐 다 이런 그 류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온 그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낸 트로트들이 이제 대부분 뉴트로 이렇게 하는데 다 이런 풍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있잖아. 자, 내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 네. MBM 보이스 퀸하고 저희 말하면 미스 트롯하고 네. 우리가 장르를 비교하자면 네. 방송 PD로서 이야기한다. 네. 프로그램으로 MBM 보이스 퀸은 열린 음악회 수준이고 네. 열린 음악회 까고 네. 노래 선곡들이 열린 네. 보면 미스 트롯은 가요 무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평가를 하자면 우리 60대, 70대들이 좋아하는 가요 무대의 노래 네. 선곡들이 많고 네. MBM 보이스 퀸은 그야말로 팝플러 송이야. 네. 대중가요. 옛날 70, 80부터 해가지고 락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냐 발라드부터 해가지고 네. 그지? 우리 세대 때 많이 불렀던 열린음악회의 장르 수준이고 그 이렇게 딱 하면은 방금 존니 좋아하는 네.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방금 존니 좋아하는? MBM 보이스퀸에 들어가겠나? 미스트롯이 들어가겠나? 선생님 말한대로라면 MBN에 들어가는데 MBN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혹시 혹시 예외인가요? 제 노래는 네, 그렇지 좀 애매하다는 애매하다 아 근데 아, 내가 애매하다 아 근데 느낌이야. 저도 처음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 노래긴 한데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제 노래니까 자꾸 이제 제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이제 이게 매번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면 이제 감각이 잘 안 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저는 제 노래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 행사를 가면 이제 부르잖아요. 제 그렇지, 노래를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해요. 제가 이제 기존에 다른 선배님들 노래를 부르는 것과 제 노래 존니조아를 부를 때는 조금 반응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왜 그랬냐 생각했더니 지금
박정희 씨가 말하신 여기에 아마 진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방금 비유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뭐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제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구축해 나가는 게 조금 어렵거나 어렵고 생소한 느낌이 약간 들면 그걸 익히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그렇죠. 오래 걸리죠. 네. 네. 오래 걸리죠. 네. 상당히 오래 걸리죠. 네. 그걸 흡수화시키려면 네. 근데 또 뭐 이렇게 그렇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그렇죠. 발전을 하니까 발전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당장 뭐 반응이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네. 한 최소한 3, 4년 가란 말이야 이 노래. 그렇지 맞아. 어? 근데 좀 안 됐다 하면은 훨씬 뭐 안 돼, 뭐 안 돼 하죠. 내가 노래 바꾸자. 그래 하지 말고 네. 최소한 3, 4년 가지고 익숙해지도록 어, 네. 장르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가란 말이야. 네네. 네. 왜냐면은 자포자기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그래. 7개월 됐다며. 어, 그럼요. 저 아직 아니 청청 아니 구발리야. 어? 아직 시간이 이만큼 남아있다니까. 그럼요. 그지? 어? 이렇게 아직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자, 만약에 네 칼라를 봤을 때 네. 지금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가수들 중에 네. 어떤 가수를 이제 담고 싶은 거야? 제가 담고 싶은 분이요? 가수가 어떤 가수? 지금 홍진영이야? 장윤정이야? 네, 홍진영 선배님과 또 장윤정 선배님 또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장윤정인데 콧소리를 보면은 네. 콧소리 맹맹하고 간드러지고 하는 장윤정이야. 장윤정과야. 저 장윤정. 선생님은 어디 우리 장윤정하고 홍진영하고 뭐 짬뽕 될 거. 짬뽕 된 거. 아 짬뽕. 어? 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요. 그런 가깝고 싶긴 하죠. 가까워지고 싶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진짜 이 코스가 맹맹해가지고. 한번 우리 장윤정 노래 하나 그냥 들으면 안 되나? 아 그럴까요? 그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장윤정 노래. 뭐 무슨 노래? 그러면은 장윤정 노래. 당신 편이라는 곡이 있어요. 노래 좋지. 이 노래 좋은데. 네. 곡을 한번 부를 줄 알아? 아, 당신 편? 그럼요. 아, 이 느낌은 자기하고 느낌이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진짜요? 어머나 형님, 네 느낌 아니야? 아, 아니면 있다 이거나 콩깍지 콩깍지 이런 거 아니야? 네. 아, 당신 편은 당신 편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약간 그. 아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예. 예. 좋다고 그럼 네 당신만 한번 불러봐. 그럴까요? 아 당신 불러봐. 어디 여기? 아, 어. 네 이걸로 한번 불러볼게요. 네. 키는? 키는 네 원키로 갈게요. 원키, 오케이. 들까 몰라 나를 알아.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오늘도 고생하셨네. 눈을 뜨며 들어주세요.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야, 진짜 장중이다. 코가 뭐 간들이시게 진짜 간들이시게 부른다. 아, 끝장이십니다. 참 진짜 재밌게 부른다며. 선생님, 어떠신 거죠? 그 이제 뭐 네. 멜로디 라인이 이제 자기랑 딱 어울리는 노래를 만났을 때는 제 진가를 네. 진짜 진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다음에 진짜 네. 곡 낼 때는 네. 이런 노래를 내면 그니까요. 그니까요. 저 노래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니까지 다 맞다. 그냥 애교 작은 게 이렇게 이쁜지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크린 딱 보면은 이런 노래가 상당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에는 이런 노래를 신곡을 듣고 와서 그럼 이런 노래를 한번 다음에 한번 해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존니쥬 앞으로 한 3, 4년 동안 하고 그렇지. 네, 3, 4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룹과의 노래를 다음, 네, 그렇게 다음 이제 후속 작업할 때는 그쵸. 이런 류의 노래를 만드는 게 우리 내한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네. 이, 방금 이게 장면 그 저 뭐 당신 편은 그 트로트 장르로 보면 어떤 장르인가? 이거 폭스트로트 아 폭스트로트인가? 네, 폭스트로트 아, 폭스트로트 폭스트로트 폴카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폴카 네. 비슷한 느낌인데 네. 리듬을 약간 이제 뉴트로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네. 근본적인 건 폭스트로트에 가까워 폭스트로트죠? 네 가까운 손끝치기 정도 네네 네. 근데 존니 좋아하는 좀 어렵잖아. 맞아요. 그 존니 좋아하는 근데 저도 제가 느끼기에 조금 네. 어려웠었어요. 초반에는 처음에 예,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가이드를 듣고서 이 노래 되게 조금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는 제 노래다 보니까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또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어렵네요. 근데 참 저 성격이 참 좋다. 예. 참 성격이 좋고 아, 일단은 감사합니다. 자기를 볼 때는 억수로 그 뭐야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아. 피디 입장에서 봤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네. 단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 키가 좀 작다는 거 그 하나. 키가 작은 게 단점이구나. 아 맞아요. 네. 키가 좀 크고 이게 폭이 좀 넓으면 성량이 엄청 커가지고 아, 맞아요. 더 폭발적인. 폭발적인 뭔가 액션이 나올 건데 이 하고 이 성량이 좀 작잖아. 네, 맞아요. 간질간질하게 부르는. 네, 간질간질. 그렇지. 간들이지게 부르니까. 나도 이제 좀 압니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지금 뭐 노래 충분히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넘치죠. 예, 예, 이런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기는 언젠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 그래서 오늘 마치기 전에 내가 네한테 벌써 마쳐요? 얼른 한 시간 지났어. 아 진짜요? 금방 가. 저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안 한 거 아직 금방 가. 세상에 나. 엄청 빨라. 저 한 네 곡 더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금방 가. 아 세상에. 자 다섯 곡 우리는 다섯 곡만 해. 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지금 네 곡 불렀거든. 네. 마지막 한 곡의 기회를 줄 텐데. 네. 본인이 꼭 한 곡 부르고 싶은 이 뭐가 있냐. 한 곡 우리 선생님한테 딱 불러주려고 해. 들려드리고 싶은 거 있죠 있죠. 뭘 부르고 싶어. 나는 그 이 노래 듣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노래인 줄 아나? 모르죠. 네 세 곡 중에 네. 존니 좋아, 네. 끙끙끙, 네. 잘 살아보세요 세 곡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 세 곡을 내가 다 들어봤어요. 아 네. 다 들어본 결과 네. 내가 판단하기에는 네. 끙끙끙 이 노래가 더 좋더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끙끙끙이라는 이 타이틀이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아 제목이. 아 제목이. 보니까 이 끙끙끙이 뭐냐면은 가슴앓이 하는 걸 사랑앓이 네. 러브 페인이라고 영어로 적었더라. 네, 러브 네, 페인은 사랑앓이잖아. 네. 차라리 사랑앓이로 이렇게 거기에 끙끙끙 없더라도
차라리 사랑 아리라고 가이드를 끙끙끙 하니까 약간 좀 격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 격이 높은 노래예요. 노래 자체는 내가 판단해 봤을 때 노래 자체는 아주 격조 있는 노래야. 자,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 끙끙끙 하니까 이게 뭘 끙끙끙 뭐 앓는 건지 뭐. 근데 영어로 러브 페인이라고 PAIN 고통. 네. 네. 그 사랑 아리. 그 사랑의 고통. 아,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좀 약간 더 뽀답아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자, 그러면 그 선생님 이 노래 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봤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아, 이 노래가 제일 마음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노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진짜 네. 딱 듣고 좋다고 그래요. 네. 정확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이 노래가. 내가 아, 왜냐면 아, 자기 그림이 보여. 이렇게 방금 이 노래 부르면서 네. 약간 좀 드레스 같은 옷이. 맞아요. 파이가 좀 검은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래 부르면은 사람들 뽕 간다 그랬어요. 노래도 분위기 또 그런 춤이거든요. 분위기도 이거 노래 분위기도 아까 방금 사랑아 사랑아 부분이 거기 사람이 따라 부르게 돼 있다고. 선생님 좌표 한번 다시 한번. 아 멜로디 라인이 네. 아주 뭐 이렇게 좀 네. 귀에 확 와닿는 그렇죠.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또 포인트가 네. 쿵쿵쿵 하는 데도 네.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전곡이다. 네. 아니 오늘 네. 양대파한테 그 이야기. 아 네. 고영삼 PD하고 네. 우리 김민호 선생님이 이 노래 너무 좋다. 아, 진짜 무채기는 너무나 아까운 곡이다. 네. 차라리 위로 드러내고 네. 아까 저 타이틀을 끙끙끙보다는 네. 끙끙끙하니까 어떤 개소리 같아. 말말말처럼 끙끙끙하니까 좀 너무 네. 허접하게 보이잖아. 격이 노래는 격이 높은데 끙끙끙하니까 뒤에 끙끙끙 나왔다고 끙끙끙이냐. 사랑 아리가 차라리 사랑 아리 이탈이라면 진짜 장윤정아 같은 느낌이잖아. 그 지금 와서 제목을 바꿀 순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끙끙끙하고 갈려져서 사랑하리를 하면 뭐 지금은 존이 조화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 네. 근데 만약에 바꾸면 네. 바꿀 때 제목 바꿔서 하면 돼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사랑하리.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원래 끙끙끙이 존니 조화가 타이틀곡이잖아요. 이제 끙끙끙은 서브 타이틀곡이에요, 사실. 그래. 아시는 분들이 없지만 서브 타이틀곡인데 이게 끙끙끙은 이제 기존의 잘 살아요랑 존니 조화보다는 좀 템포가 조금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행사를 갔을 때 왜냐면 또 행사 때는 좀 느린 곡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괜찮아요? 아닌데. 이거 크게 느린 곡 아니에요? 그래요? 네, 나는 해도 될까요? 미디엄 템포죠, 이거. 될까요? 네, 미디엄 템포인데 네. 나는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심사를 보러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수들이 한 4명 나온다고 4명 내지 5명 그러면 1번 가수부터 다 5번 가수까지 똑같아. 포맷이 그렇죠. 야, 싹싹하고 기억에 남는 가수가 중간에. 하나도 없어. 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그 행사를 잡기 위해서 매니저나 기획자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해가지고 하나 진짜 가까스로 잡는 거잖아. 그거 잡아가지고 갔는데 그냥 그렇게 신나게 막 놀고 갔어. 관객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렇지. 근데 오히려 기억을 이런 거야. 그 기억이 확 남는 노래를 하고 가면 마지막에 이제 메드리 할 때 놀아주면 되거든. 기억을 딱 하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렇지. 우리가 내가 그 옛날 그 쇼트크 가요제 연출을 했잖아. 40명 곡 네, 네, 네. 전부 똑같아. 이 사람은 맨날 걸어서 중간에 들어 끝에 가죠. 떼잖아. 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네. 야 그냥 나와서 일어서서 내가 춤을 추고 싶다니까. 진짜요? 그럼 너하고 같이 댄스를 추고 싶다. 어깨가 들썩들썩하니까 좋아.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엄승이하고 같이 브루스를 치고 싶다니까 이 사람아. 이 노래 딱 들으니까. 템포 까는데. 아 그래서 이거는 미디엄 템포라서 미디엄 템포야. 이거 슬로우가 이러니까. 아니, 그래서 오늘 양대파한테 오늘 우리 저 김시영하고 내하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 참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다음에 이거 싹 타이틀하고 서브 바꿀 때 이름을 사랑아리로 이렇게 사랑아리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끙끙끙보다는 이렇게 바꾸면 억수로 겹쳐 있는 장윤정이 좋은 건 맞잖아. 초본 당신편 뭐 이런 것처럼 사랑아리 사랑 엄소영 사랑아리 엄소영 끙끙끙 사랑아리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그지? 자 오늘 선글라스 투맨쇼 우리 가수 엄소영 엄지공주죠. 오늘 한 시간 동안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즐겁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요? 저도 오늘 이렇게 또 고영상 국장님과 또 김현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 조언을 잘 귀담아 들어서 다음에 좀 더 좋은 곡으로 아마 다음 타이틀곡 이제 끙끙끙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활동을 해보는 거 한번 고려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의 왕성한 활동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 엄소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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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시고 이제 끝나가는 2019년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어우 말도 잘해. 자 아직 끝났지 않아요. 이제 우리 김윤호 선생님이 네. 아주 네. 돈 되는 평이 있어.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 김선생님, 자, 네. 평안 해주시고. 엄소영 씨는 일단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성격이 워낙 아, 좋아가지고 진짜요? 주위에서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앞이 창창하게 보이는 그런 가수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날 것 같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 나, 저도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선글라스 투맨쇼 많이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방금 이 음성형 편으로 올해 2019년 프로그램은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이 마무리를 2019년 했네요. 마무리예요. 네, 아, 대단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선글라스 투맨쇼 음성형 편이 마지막이니까 내년 2020년에 우리 계속해서 걸피와 김시영의 선글라스 투맨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팅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존니 좋아로 할까? 끙끙끙 할까? 어떻게 할까 선생님? 네 마음대로! 존니 좋아! 이랄까? 아직까지는 존니 좋아하니까 존니 좋아로 할까요? 존니 좋아! 존니 좋아. 파이팅!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존니 좋아! 파이팅! 파이팅!